안녕하세요. 무풍입니다. 다들 한주잘 계셨죠?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면서, 제 20, 난쪽 여행 제 23차 물주기 대여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아이 맥시마 세미알바야.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제 선별해 가지고 기르는데 이 페탈의 그 실핏줄 한번 봐보세요. 멋있죠? 나도 요렇게 대기까지 조그마한 새쪽 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됐습니다. 이게 제가 재배 방법을 터득을 조금 하기가 조금 요 아이들이 조금 까다로운 듯 모양입니다. 시스가 한 3년 된 시스도 이번에 꽃이 막다 떨고 한목에 동시에 다 떨고 올라오네. 그때는 뭐 제가 얘 너무 어려서 이게 꽃이 피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목에 이렇게 확다 피어주니까 굉장히 예쁘네. 옆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제가 매번 이제 매번 그렇게 설명하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빠르게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저번에도 저번 방송에 22회차 방송을 큰 화면 속에 빠르니 보니까 눈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어지러워요. 오늘도 최대한 빠르게 안 지나가고 천천히 한번 가볼 테니까 한번 낮쪽 영상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에도 다른 게 보이니까 또 빠르게 가고 싶어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해보겠습니다. 그동안 한주 동안 뭐 난초들이 뭐 크게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저희들은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약간 흩날려 가지고 조금씩 주니까 발버들이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.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잎이 아직까지 쭈글거림 뒤에 백별버는 저렇게 한번 봐봐서 아직까지 쭈글거림이 있습니다. 백별버는 전진을 일단 키워주고 나중에 영양이 남으면은 9월 한 말쯤 되는 다음에 뒤에 백별버까지도 물을 실을 거예요.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옆에 서니까 향이 말도 못하게 납니다. 진하게 정말 진하게 납니다. 스타노피아라고 보이시죠? 야, 옆에 서니까 바닐라 향이 막 이렇게 진하게 날 수가 없어요. 앉아서 하니까 자꾸 화면이 흔들리네. 그죠? 여기 밑에 아래서 봤을 때 하고 아래서 봤을 때 하고 위에 몸체를 보면은 아 이게 꽃이 이 잎에서 완전 대조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꼭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외계인 아니십니까? 외계인 잎 같아요. 밑에 아래는. 나중에 요 아이들이 꽃이 지고 나면은 요 꽃잎이 배달이 하고 지고 나면은 꼭 외계인 잎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스타노피아 티그리나예요. 올해 꽃이 무려 한 10송이 정도 지금 달고 내려옵니다. 아직 여기에 피지 못했던 꽃 4송이가 있고 뒤쪽에 또한 송이 더 내려오는데 10송이에요. 옆에 저쪽에 아이도 꽃들 많이 달았습니다. 뭐 그러나 발버들이 터질 것 같습니다. 터질 것 같아요. 점점 살이 올라가지고
저희들 자. 아직도 그래도 너무 급격히 살을 올려버리면은 물을 줘가지고 물을 올려가지고 올려버리면은 신화가 하나 더날 거예요. 신화가 하나 더 나면은 또 다시 이제 얘가 고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, 그죠? 저희들은 이래가 뭐 지금은 뿌리만 활짝이 계속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거의 뭐 물을 지금도 말리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물을 많이 줘가지고 여름에 감당을 하지 못할 거예요. 물을 많이 주면은. 요 아이들도 꽃대 한번 봐보세요. 보이시죠?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. 아, 앉아 딱 정확하게 잡혔습니다. 꽃대 저 달고 놓은 줄기 있지 않습니까? 줄기가 제가 봤을 때 1mm도 안될 거, 그약한 40cm 정도 쫙 나와가지고 꽃이 피는데 제가 이 종을 구했을 때 제가 한 올해 한 8년 만에 지금 제가 꽃을 피한 걸 알고 있습니다. 뿌리 보이시죠? 겁나죠? 뿌리를 공중에 들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안정되게, 그죠? 이렇게 안정되게 분이나 요런 그 부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쟤네들이 조금만 물을 줘도 이래가지고 흡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여기는 물론 농장에 좋은 뭐 최고로 좋은 장점이겠죠, 그죠? 제 농장에 최고로 좋은 장점이지만 요렇게 한번 길러보면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저희들이 크게 대작을 해가지고 부작을 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막 지금 막 세력을 키운다고 막 신화를 여기저기서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. 부양에서 난초 여행 물주기를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급격히 이래 말려가지고 기르는 것 때문에는 아마 한 6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결과를 톡톡히 보실 거예요. 아마 톡톡히 결과를 보신 분은 아마 저희 결코 부양을 잊지는 못할 겁니다. 이게 정말 이 워커리 하나를 키우기 정석을 그냥 그대로 이래 가지고 전수를 시켜드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매니아분들은 신화가 나고 신화가 나고 새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폭탄을 들여다보는 거 하는데 그렇게 하셨던 분하고 안 하셨던 분하고 분명히 한 10, 아, 10, 한 5일 후에나 한 20일 후 되는 것 때문에 완전히 결정 지을 거예요. 결정 지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무리 이제 말리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가지고 오히려 안 좋을 거예요. 안 좋고 더 발브가 조금 심하게 조금 골 거예요. 여기 위에도 지금 신화들이 나고 이래하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아직까지 요 아이들도 조금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안으로 들어가 아직까지 여기도 이게 잎에 보면은 파주가 심하게 와가 있다입니까, 그죠? 이 잎에 보면 탈수가 심하게 있는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너무
너무 이제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하는 하시는데 일반 베란다에서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없기 때문에 잎에 약간 탈수가 와도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가지고 저희 여기에 농장에는 하루 종일 햇빛입니다. 햇빛이고 차광 약한65% 정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잎에서 홍해 반점이 심하게 해가지고 또 파리가 왔다 간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. 물을 너무 심하게 줬다가 이래가지고 말렸다 하는 것 보면 이렇게 2차 신화가 나기 시작합니다. 이게 뒤에 발브가 형성이 되기 전에 또다시 이제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2차 신화를 만들어서 물탱크를 하나 더 만들려고 물을 그렇게 말려 가지고 하는 것한 발부만 해 가지고 나중에 8월 찬바람이 났을 때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발브들은 폭발적으로 막 물을 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시작을 하는데 자꾸 이제 급격하게 물을 많이 주기 시작하면은 발브가 올해 두 발브씩 어떤 거는 물을 자꾸 주다 보는 것 같으면은 세 발브씩 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발브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. 작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부양 방식대로 물을 조금 줄이 가지고 1년에 한 발브라도 제대로 길러 가지고 건강한 꽃들 꼭 피워 보시길 바랍니다. 여기도 지금 거의 지금 일찍 난 아이들은 제가 요거 뭐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물을 주다 보니까 일찍 난 아이들은 또다시 또 실안을 다 밀어내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서는 굉장히 좋죠. 꽃이 안 피고 지나가는 것도 뭐 내년에 이래가지고 한 화분에서 요런 건 이제 전진이 세개 아니에요. 그죠? 세 개이기 때문에 세 발부가 더 나는 것 같으면은 뭐 저희들이 키우는 데서는 뭐 그냥 효자입니다. 효자기 때문에 뭐 저는 뭐별 걱정 안 하시는데 일반 매니아 분들은 꽃을 일단 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그죠?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건조하게 기르는 게 지금까지 여름 장마가 지날 때까지는 건조하게 기르는 게 좋습니다.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. 신화 올리는 거 한번 봐보세요. 신화가 요 화분에서 무려 14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. 저번에 오신 고객분하고 한번 쉬어봤는데 14개 나오고 있습니다. 14개가 나와가지고 정말 저희들도 요쪽으로 건너라 한번 가볼까? 저희들도 조금 당혹감을 느끼습니다. 여기에 쳐다보면 이 한번 봐보세요. 이러면은 우리나라 매니아분들은 막 그냥 물을 계속 줘가지고 하는데 야 이렇게 물 준다고 해가지고 절대 발브가 복원이 되고 그래 안 합니다. 저기 스스로 물을 딱 찾아서 뿌리가 들어갔을 때물그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자기들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해가지고 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금방 이래가지고 회복이 될것 같으면 저도 물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. 주는 것만큼 얘들은 분명히 망가질 거예요. 망가지고 저 간혹 이제 물을 좋아하는 종들은 발버가 땡땡하게 그렇게 힘을 실어줄 거예요. 힘을 실어주는데 저희들은 뭐 그거는 아직 커가는 순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잔혹하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잔혹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런 신화가 억수로 많이 나네. 억수로 억수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발부 좋죠? 이 안에 부양 안에 전경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소리, 닭소리, 뭐또 업동이를 돌아온 고양이까지 아니겠습니까? 아침에 제가 이 유튜브 촬영하는 데 있으면 쟤 쫄쫄 따라다니면서 다리를 비비고 그럽니다.
하여튼간에 올해는 이 세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세력이 커지다 저희들은 세력 커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촉해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. 일단 제가 최고로 정점을 찍은 꽃들 한번 보기 위해서 최고로 이래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거든요. 요 칸에는 세력을 키우고 있는 종들이 덩치를 막 이래 뿌려가지고 이게 뭐 어떤 나중에 얼마나 똑같은 꽃이지만 세력이 좋기 때문에 꽃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. 커가지고 12월 전시회 때 오면은 진짜 나북하게 크게 꽃들 한번 쭉 피어나고 한번 고객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그때 뭐 올해는 뭐 코로나가 뭐 종식이 잘 돼가지고 꽃이 여서 오셔가지고 뭐 감상을 잘 하실 그런 시기였는데 하여튼 이 백신 빨리 안 있으면 꼭 공급해가지고 공급 맞아가지고 그 예방접종 하셔가지고 올 12월에는 여기에 부양에 기똥찬 워크라나 전시회 카틀리아 전시회 때 꼭 참여하셔가지고 예쁜 꽃 보시고 좋은 취미가 되시길 바랍니다. 여기도 참 이게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보면 아 이게 과연 부양이 맞나 세계의 어느 지금 그 유명한 식문에는 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할 정도인데 앞으로 계속 이제 제가 이게 부양이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이 영상 속에 담아서 너무 거리가 멀신 분들 오시지 못해도 항상 부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영상을 담아보고 올 12월 달에 요쪽에 지금 부양 물주기에 난초 여행 물주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꼭 잘 키워가지고 12월 전시에는 많이 참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이게 카틀리아만 중점적으로 찍을 거예요. 카틀리아만 중점적으로 찍고 요쪽에도 이게 사토시한테 이 그 모종을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모종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세포 분열을 하면서 계속 번식만 하고 있어요. 이게 제가 받아온데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. 6년 됐는데 뭐 계속 번식만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꽃은 한번 보여주지를 않고 발부 살채가 가는 거 보이시죠? 올해 아마 지금 저희들은 예상하기인데 올해 아마 요 아이가 부양해서 올해 새 신화가 나가지고 첫 꽃으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아요. 여기 세미알바 계열인데 여름에 물을 주서 이렇게 꽃이 나오는 거는 거의 프린세스 타입으로 꽃이 아마 필 거예요. 입속에서 나오는 게 프린세스 타입으로 하는 건데 입속에서 거의 꽃이 나와가지고 필 가능해요. 그래도 올해 아마 대미를 장식하는 아이들이 요 아이에 그 이게 아직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꽃인 건데 혹시 모르겠습니다. 입장이 두 장이라서 그러는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90%가 꽃이에요. 앞으로 한 달 있으면 꼭 보겠죠. 그죠? 한 달 있으면 최고로 들어볼 때 7월 달에 꽃을 보겠네. 하와이안 난데이드라고 옛날 구품종이에요. 그 옛날 구품종인데 그래도 이런 교배종은 저희들은 꼭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. 하나씩 두고 있어가지고 지나가니까 이 아들도 향을 막 거의 제대로 잡습니다. 향이 저쪽에 쭉 한번 봐보세요. 요게 요 아이들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사토시한테 받아온 건데 이제 겨우 신급 떨었습니다. 이제 조금 안심이에요.
해마드죠. 뭐, 그, 날이 가면 갈수록, 그 시간이 조금 가면 갈수록 이 애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뿌듯합니다. 여기에 잠깐 지나가 보겠습니다. 지나가고. 여기 칸에는 노빌리오인데,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, 별 뜻은 없습니다. 꽃 이쁘죠? 노란 꽃인데, 크리스마스는 오진데 또뭐 때를 모르고 자라네. 아, 요 아이들이 오늘 요아는 잠깐 너는 저리 가가 있어. 여기 길 군번이 아니야. 길 군번이 아니라 가지고 저쪽에 조금 가가지고 있다고. 신고나라 티포예요. 신고나라 티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무려 그 14cm예요. 14cm 꽃빅 사이즈라 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좀또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정말 이 꽃들 처음 보는 순간 와저 작은 몸뚱이 한번 봐보세요. 요 작은 몸뚱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꽃이 아니겠습니까? 피겠습니까? 대단한 녀석입니다. 진짜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. 야, 노빌리오 여기 지금 막 벌브 커 올라오는 거, 이 아들도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커 올라가고 있어요. 야, 이쁘게 피었습니다. 딱 완전히 제자리에 있으면 왔던 브라토니아. 아, 제가 항상 저를 부릅니다. 제 이름이 제가 부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야, 진짜 우람합니다. 여기 맥시마가 요 밑으로 기 들어가야 되겠네. 요 맥시마가 한번 봐보세요. 와, 장관님이 최고로 멋있게 피었습니다. 올해 이 맥시마가 최고로 멋있게 피해가지고 요 아이를 최고상을 아마 주어야 될것 같아요. 여름에 요 시기에 이렇게 막와 진짜 너무 너무 예쁘게 확 다발되게 피었습니다. 꽃이 요것에 보면은 뭐 아마 한 50송이 넘을 것 같아요. 요것도 여기 보이시죠? 제가 오랫동안 일해 가지고 요 밑에 한 포트를 가지고 그 요것도 한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기른 거예요. 한 포트를 가지고 말하자면 바로 뭐 부양의 역사죠, 역사. 아직도 꽃이 안핀 아이들도 있네. 이런 거막큰거 하나 더 해가지고 집에서 예, 붙여가지고 꽃이 이렇게 저렇게 다박하게 저렇게 나오면은 뭐 진짜 정말 뭐 아마 뭐 여러 사람들이 보시는 분마다 아니십니까? 감탄을 하실 거예요. 성장이 굉장히 빠르네. 얘네들도 꽃이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새촉 신화를 올리고 있습니다. 대형 카틀리아 올해는 대형 카틀리아마저도 대형 카틀리아마저도 굉장히 아니십니까? 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다 시설을 다 물고 나오고 시설 그뭐
진짜 졸, 막 빵빵하게 다 시설을 다 물었습니다. 이 아이들도 립이 굉장히 깔끔하게 좋아요. 그죠? 아, 이 아들 향 좋네. 진짜. 아, 옆에 서니까 진짜 향 막 감동입니다. 감동. 아, 진짜. 아, 이 아이, 이거, 요하고, 또, 이 아이하고는 또 완전히 향이 또 다르네. 다시 한번 입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좋죠? 하와 연성인데, 옆에 아이하고 완전 향이 대조적이에요. 모샤이 아재가이 셀룰 인자 꽃이 질 때 되었습니다. 요 아래도 아이들도 꽃이 피는데 요 아이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아직도 무대 뒤에서 무명으로 뛰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잠깐 이래 가지고 뭐 보여드리는데. 야, 갈비님 보이시죠? 보이시나요? 지금 꽃 만발했습니다. 아직도 한 송이는 다 안 피었습니다. 두 송이 안 피었네. 두 송이 안 피고 다 피었는데. 예, 한번 봐보세요. 갈비님께서 집에 사모님이 이 꽃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양에 잠깐 위태 해가지고 맡겨 놓으신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은 감상하고 있습니다. 야, 여기 나디아타도 안 있습니까? 제 그 한몫합니다. 꽃 막 그냥 들 옆에 오니까 막 향 아따 요도 지납니다. 저 안으로는 꽃은 많이 피가 에르시클리아 그 코디게라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래가 있는데 저 안으로는 뭐 안 들어가지 않고 요렇게 돌리겠습니다. 야, 여기에 새로운 꽃이 피었습니다. 보시죠. 호박꽃입니다. 호박꽃.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래가 원종 그 대형 카틀리아도 저희들은 이렇게 물을 아직도 물을 많이 안 주고 있습니다. 요 시기에 시스를 뭐 결정 꽃들 짓는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에요. 여기에 제가 일찍 기르던 올해 꽃들 안 피웠던 아이들의 발브가 다시 나가지고 한 발브를 더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고행이 시작되는 거예요. 한 발 더 받고 안 있습니까? 벌써 많이 컸죠? 그죠?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여기도 올해 꽃들을 안 핏던 아이들이, 올해 꽃들을 안 핏던 아이들은 무조건 한 발벌을 더 만들어주네요. 얘도 오래돼 가지고 제가 이름을 모릅니다. 오랫동안 길러나니까 나벨이 사가서 부러지고 물주면서 빠져가지고 그때 못 찾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고 결과가 난 거죠. 그죠?
이쪽에는 그 꽃들이 안 피고 지나간 아이들이 꽃은 올해 굉장히 그걸 했습니다. 그 신화가 빨리 나가지고 한 발부를 더 받는 상태. 퍼플아타입니다. 퍼플아타. 그 트리라벨로 요렇게 이제 꽃이 이제 배가지고 요쪽에 벌써 이제 씨가 들어갔네. 씨가 들어가고 탐펜시스 그죠? 꽃 예쁘죠? 이게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. 탐펜시스가 요쪽에 한번 돌려볼까요? 꽃들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죠. 그죠? 꽃은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입니다. 이야, 멋있습니다. 안가리 감종입니다. 저쪽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난초 여행 그 물주기에 들어가는데 아마 이번 주에 내가 저번 며칠 전에 2-3일 전에 비가 와서 물을 주는데 이번에 저희들 저 아이들 봐서 상태를 봤을 때 저희들은 물을 안 주고 지나 이번에 물을 안 주는데 불안하시면은 주 그 난초 여행 하시는 동안에 우리 부양의 중간컵이 있다 아닙니까? 중간컵에 중자에는 한 반컵 정도로 주시고 큰 화분은 한컵 정도로 주세요. 너무 말라가 나중에 또 회복이 안 되고 말려서 죽였다 이러시면 안 되니까 불안하시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주셔도 이제는 잎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커가지고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. 물을 주셔도 괜찮고 저희들이 왜 이제 물을 위에서 이제 밑에서 조금씩 주는 건 있는데 위에서 물을 주라는 거면은 요건 요번에 일본에서 왔는 건데 요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. 요렇게 돼 가지고 점점 자꾸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. 작아져서 저희들이 물을 이제 되도록이면 신화가 벌버가 완성되고 나서 그때 이제 물을 들어가는 것도 얘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이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물을 조금 아끼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. 뿌리들은 다들 건강하게 쭉쭉쭉쭉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그죠? 이렇게 이제 수태 속으로 들어가고 수태에서 물이 이제 남아있는 영양 공급을 받으면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. 아이고, 이 아들도 이제 집에 갈 때가 돼 가네. 소금 몇 개. 예쁘다, 참. 향도 예쁘고 요것도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제 키를 넘어선 아이들 야생 작생수꽃들이 이제 지금은 거의 꽃이 다 지고 이제 거의 넘어갔습니다. 넘어가고 또 내년에 힘껏 기대해 봐야 돼. 브리겔이 꽃입니다. 브리겔이 꽃인데 꽃이 동시에 쫙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. 아 여기는 잠깐 하나는 선전 그 선전이란다 그거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. 요 아이들이 그 스콘바키아 시에미 알바인데 여기 키가 다 큰 거예요. 꽃대가 길이가 한 40cm만 올라오고 딱 우리 매니아분들이 베란다에서 기르기가 가장 좋은 품종이에요. 여기 우리 난초 여행 물주기에 그 들어갔던 아이들 지금 뭐 소개를 시켜 보겠습니다.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요 아이들 이제 지금 이제 물을 줄 거예요. 물을 주면은 이제 빵빵하게 이제 이래가지고 요거 할 건데 요 영상 끝나 이번에는 그냥 물을 한컵 요정 되면은 물을 요는 한컵 그 반컵씩 주셔서 자주 주의해 주셔도 됩니다. 주의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직격하게 뿌리가 반드시 해가 지고 난 오후에 오전에는 주시지 말고 이제 오후에 그 해가 지고 나서 물을 그 습도를 보충시켜 주세요. 지금까지는 오전에 주시는데 한 6월 중순부터는 반드시
오전에 주시면은 이 아들이 고온에서 올라가면 뿌리가 수태 속에서는 고온에 올라가면은 가습으로 인해가 뿌리가 망가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물을 이제 조금 주셔야 그러니까 많이 주시면 안 되겠죠, 그죠? 우에 화분 테두리에 넘을 정도로 주면은 자기들이 빠져나가 그러면 한컵 정도 아한 컵이란다 반컵 정도 저분에서는 반컵 정도 그러면은 또 이제 요거 말고 부양대짜에서는 한컵 정도로 주시면은 충분하게 이제 고르게 쭉 서면 들어가면서 빠져 들어갈 거예요. 요 아이들 지금 아직까지 폐지를 못 돼가지고 물을 마음대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요거는 아마 바깥에 노지동으로 나갈 거예요. 아직 여름에는 요 잎사귀 여기가 부드러 여기 부위에 부드럽게 되면 물을 맞으면 여기가 이게 잎도 반드시 반듯하게 밴드 펴지지를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물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. 이제 지금 요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은 털어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죠? 물을 이제,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난초 여행 하던 식으로 물을 주면은 저 그런 결과는 없어요. 없기 때문에 물을 주시도 뭐 살짝살짝 이래 주는 것 때문에 참 좋습니다. 아, 또 브로겔이 이게 또 향이, 매운 향이 살짝 나면서 참 좋네. 아, 이게 과연 한번 봐보세요. 이 바리신데 어떤 색이 필까요? 이렇게 막 이렇게 진해가지고 색깔이 요게 하나 이래가지고 제가 빼나 봤는데 아, 색깔 너무 진합니다. 이대로 해가지고 오늘 또 귀한 시간 끝까지 그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무쪼록 또 다음 유튜브 하실 때까지, 다음 주까지 24차 난초 여행할 때까지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고 매일매일 좋은 날만, 항상 웃는 날만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여기서 또뭐 아쉽지만 잠시 뭐한주 동안 또 작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어요. 좋은 하루 되세요.